문제 1, DB구축. 국가문화정보 테이블. 국가문화정보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요. 지역코드, 그 다음에 유산명, 그 다음에 유산부속명을 기본 키로 설정하시오. 사진 필드를 추가하고, 이미지가 저장될 수 있도록, 알맞은 데이트 형식,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얘는 닫고, 변경한 내용은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행 상품 정보,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이죠. 여행 상품 정보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금액 필드에는 17,000에서 10만 사이의 값이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 17,000보다 크거나 같고, 10만보다 작거나 같은, between A and B죠. BTWEN, 17,000, and 10만, 10, 100, 1000, 만, 10만. 그 다음에, 인원 필드에는, 세 자리로 숫자나 공백의 입력이 가능하고, 드셈과 뺄셈 기호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입력 마스크 문자, 구를 사용해 줘야 되죠, 이번에는. 그 다음에 시작 날짜, 종료 날짜, 필드의 데이터 형식을 월과 일만 표시에 와 같이 나타나도록 설정을 해라. 데이터 형식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사용자 정의 형식만 문제에서 지정하는 것처럼 mm, 월, DD1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종료 날짜도 mm 월 DD1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저장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국가문화정보 추가 테이블의 레코드를 국가문화정보 테이블에 추가를 하시오. 추가될 소스, 국가문화정보 추가 테이블, 쿼리의 유형, 추가 쿼리, 추가될 곳은 국가문화정보 테이블. 자, 이렇게 처리를 해두고요. 그러면 지역코드 유산명, 유산부속명, 유산정보 이렇게 다 추가가 되어야 되겠죠. 뭐 제외할 필드명을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에서 레코드 추가할 때두 테이블의 유산부속명 여기 필드의 정보가 다른 레코드만 테이블에 추가를 해라. 자, 그 얘기는 조건에서 제외시켜라 라는 얘기죠. 지금 국가문화정보 추가 테이블 값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국가문화정보 테이블에서 유산부속명을 검색해서 그 값을 제외시키면 두 테이블의 유산부속명 필드의 정보가 다른 레코드만 테이블에 추가가 되겠죠. 제외시키는 것은 not in. 제외시킨다. select 유산부속명 필드 from 어디로부터? 국가문화정보 테이블로부터. 여긴 국가문화정보 추가 테이블의 필드니까 국가문화정보 테이블의 유산부속명 필드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쿼리의 이름은 정보 추가 쿼리. 추가하시오라고 했네요. 정보 추가 쿼리. 이렇게 추가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행 상품 정보 테이블의 여행사 필드에 대해서 여행 상품 정보 테이블의 여행사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을 해라. 조회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가 되도록 해라. 자, 그럼 행운본 지정해 줘야 되겠죠. 문제에서 여행사 코드 테이블에 여행사 전화번호 담당자가 이렇게 콤보 상자의 형태로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고요. 행운번호 쿼리 작성기를 이용하고
지금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오름차순 정렬되어서 표시되도록 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행사와 그다음에 전화번호 담당자를 여행사 코드 테이블로부터 행 원본으로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정렬은 전화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ASC 오름차순은 생략하면 기본적으로 오름차순 된다고 했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다른 언급은 없고요.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열 개수가 이세 개가 다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열 너비도 세 개의 열에 대해서 전부 지정을 해주고 있네요. 1cm, 2cm, 2cm. 그 다음에 목록 이외의 값은 목록 값만 허용한다는 것이죠.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될 수 없도록. 목록 너비를 6cm로 지정을 한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지금 이게 여행사 코드 테이블에서 값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셋, 다섯, 레코드의 개수가 여행사 코드 테이블에 자, 레코드의 개수가 8개이기 때문에 자, 행수를 사실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뭐 행수를 16개로 둔다 하더라도 여행사 코드 테이블의 레코드가 8개까지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리 보기 그림과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미리 보기 그림과 혹시 다를 수 있다 싶으면 행수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유산 정보 폼을 문제 2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화유산 정보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 레코드 원본에 자, 이 폼의 레코드 원본 얘가 레코드 원본이죠. 자, 이런 레코드 원본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 문화유산 쿼리에 유산 정보 필드가 표시가 되도록 그 SQL문을 완성을 해라. 자, 지금 여기 보면 문화유산 쿼리라는 것이 추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산 정보가 더블 클릭하면 여기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닫고, 이걸 속성을 업데이트 해주면 되겠죠. 이 속성이란 것은 레코드 원본 속성이 업데이트 되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유산 정보 필드는 추가한 필드는 txt 유산 정보 컨트롤에 컨트롤 원본으로. 자, 여기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바운드 시켜줘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폼의 기본 보기는 현재 데이터 시트는 엑셀 형식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고 연속 폼의 형태로 보이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탐색 단추와 구분선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txt 지역 1에는 시도 지역명, 그 다음에 txt 지역 2에는 지역명, 그렇죠? 필드를 바운드 시키고요. 그 다음에 본문 컨트롤에 대해서 탭 순서를 지정해 줘라.
자, 이렇게 하면 이건 더 헷갈리겠네요. 탭 순서, 본문에 대해서, txt 지역 1. 그 다음에 txt 지역 2. txt 유산명. txt 유산 정보. 이렇게 순서가 되도록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폼 바닥글에 txt 등록 자료 수인가요? 이 컨트롤에 등록 자료의 건수를 표시예와 같이 나타나도록 설정을 해라. 적당한 텍스트와 그 다음에 59라는 그 레코드의 개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역시 얘도 컨트롤 원본으로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앞에는 부차적인 텍스트죠. 등록 자료 한칸 띄워주고요. 카운트 함수, 예, 전체 레코드의 개수 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죠. 문화 이 폼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문화 유산 검색 폼의 그 본문 영역에 뭔가요? 예. 이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화면을 참조해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을 해라. 자, 예 버튼을 클릭하면 앞쪽에 이제 그 시간을 확인하고 종료하겠습니까라는 메시지 박스에서 예 버튼을 클릭하면 시간이 표시가 되고요. 거기에서 다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닫히도록 해라. 아니오 버튼을 클릭하면 그냥 폼이 닫히도록 해라. 이 부분은 작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클릭하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온 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즈를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우선 변수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사용자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넣어주는 변수에다 넣어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선 시간을 확인하고 종료하겠습니까라는 프롬프트가 있고요. 여기에는 다른 것은 다 디폴트 값이고 VB, Yes, No, 예 아니오 버튼만 있죠.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VB Yes, VB No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A라는 변수에 VB Yes가 선택이 되었다면, VB Yes라면, 그래서 예를 눌렀을 때는 시간이 표시가 된다라고 했죠. 메시지 박스에 시간.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time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뜬 메시지 박스 창을 보면 다른 것은 없고, 그냥 그 뭡니까? 확인 버튼만 있죠. 이것은 VB OK ON이죠. ONLY. 그래서 do command 개시의 close message, 현재 창을 닫는 close message, 현재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닫히도록 하고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죠. 아니오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죠. 두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창을 닫아라. do command close 메시지를 이용해서 end if 이 부분 종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메시지 박스에서 이 부분을 만약에 괄호로 닫게 되면 어떤 값을 다시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변수를 하나 또 다시 선언을 해줘야 될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어느 쪽이나 다 같은 방법이니까요. 이렇게 처리를 하고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변경한 내용은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 프로시저 만든 이 내용, 저장이 잘 되어 있죠?
자, 그게 두 번째 문제고요. 그다음 세 번째 문제는 문화유산 검색 폼, 역시 이 폼이네요. 자, 이 폼에서 본문 영역에 화면을 참조해서 문화유산 정보 폼을 하위 폼으로 추가해서 설정을 해라. 자, 하위 폼 만드는 것은 우리가 뭐 많이 해봤으니까 이렇게 적당히 하위 폼을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문화유산 정보 폼, 기존 폼이죠. 하위 폼으로 추가를 해라라고 했고요. 시도 코드와 하위 폼의 지역 1. 자, 시도 코드와 하위 폼의 지역 1 필드를 기준으로 좀 헷갈릴 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라. 마침 눌러주고요. 자, 이런 형태로 적용이 되겠죠. 하위폼 컨트롤과 그 다음에 문화유산 레이블 컨트롤의 특수 효과를 여기 얘가 이제 문화유산 레이블 컨트롤이죠. 특수 효과를 그림자로 설정을 하고요. 하위폼 자체에서도 특수 효과를 그림자로 설정을 해라 라고 했죠. 그 다음에 버튼은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문제 3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자, 다음 지시사항 화면 참조에서 지역 문화 정보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지역 코드 지금 내림차순 되어 있는데 얘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정보 코드 역시 내림차순 되어 있는데 얘도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XT 문화정보 코드 여기 문화정보 코드의 오른쪽 공백을 별 표시로 채워서 표시되도록 형식 속성을 설정을 해라. 자, 그럼 여기인데요.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표시하는 것은 골뱅이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기존 내용을 그대로 표시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별 표시죠. 그별 표시를 복사한 다음에, 뭐 적당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그림과, 유사하게 나오도록 그냥 충분히 별을 표시를 해주면 되겠고요. 앞에 글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표현될 만큼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역 코드를 이 지역 코드죠. 이거를 그룹 바닥글로 설정을 하고 여기 보면 바닥글 구역 표시 안함이 되어 있는데 바닥글 구역 표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역 코드 바닥글 영역에 여기 새로 생긴 영역에 실선을 삽입을 해라. 이렇게 뭐 적당하게 삽입을 하고요. 이 실선 컨트롤의 이름은 line 라인 바닥글 그 다음에 두께를 가는 선으로 너비는 여기죠. 18.3cm.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닥글 영역에 txt 날짜에는 시스템에 오는 날짜를 화면 참조에서 나타내라. 그런데 폼의 함수를 사용해라. 폼의 함수는 nonformat 두 개의 인수 값을 반환할 것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형식 자뭐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요일도 나타나 있기 때문에 now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고요 now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형식이죠 문제에 나타나 있는 대로 yy
다시 MMM 다시 DD 다시 DDD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닥글에 TXT 페이지 얘는 9의 1쪽, 그러니까 전체 페이지, 페이지즈의 페이지 쪽 이렇게 나타내라는 얘기죠. 전체 페이지, 페이지즈 and 의 and 현재 페이지, 페이지 and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유산 검색 폼을 다시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 자 여기 여행사 조회 이 단추죠. CMD 조회 요거 클릭하면 여행사 정보 폼이 나타나도록 프로시저를 구현을 해라. 자, 프로시저. 원클릭의 이벤트 프로시저. 문제에서 여행사 정보 폼이 나타나도록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오픈 폼이죠. 그러면 두 커맨드 개체의 오픈 폼. 폼의 이름은 여행사 정보 폼이고요. 생략하면 그냥 액 노멀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트도 없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조건이요. 여행사 정보 테이블에 시도지역 코드 필드와 문화유산 검색 폼에 시도 코드 조회, 그러니까 시도 코드 컨트롤이죠. 그러니까 시도지역 코드 필드와 시도 코드 컨트롤의 값이 동일한 정보. 를 where condition 조건절에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시도 지역 코드 필드와 같으냐? 시도 코드 컨트롤의 값이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또 문화유산 검색 폼이네요. 자, 문화유산 검색 폼의 본문의 명령 단추를 생성하고 여기에 이제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여기 지역 문화 정보 인쇄라는 버튼이 있죠. 자, 여기 S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컨트롤 마우스 사용을 없애버리고요. 그냥 명령 단추만 일단 만들어서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 명령 단추의 이름은 CMD 보고서이고요. 캡션은 보이고 있는 것처럼 지역 문화 정보 인쇄라는 캡션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별 것은 없고 지역 문화 정보 보고서를 미리 보기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나타내라 뭐그 정도고요. 그래서 그러면 두 커맨드 개체의 오픈 레포트의 이름은 지역 문화 정보 보고서를 액뷰 프리뷰 뭐 다른 것은 없고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 디테일하게 맞추는 것은 우리가 뭐 정렬이나 뭐 이런 곳에서 맞출 수 있겠고 글씨의 크기 같은 것도 뭐 그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그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이죠. 처리 기능 구현. 자, 시도 지역 코드 쿼리 만들기 쿼리 디자인. 우선 지역 테이블과 그 다음에 시도 지역 테이블
이용을 해라라고 했고요. 지역 테이블과 시도 지역 테이블을 이용을 해라. 그 다음에 지역 코드는 왼쪽 두 글자, 왼쪽에 있는 두 글자가 시도 코드와 일치하는, 자, 우선 하나하나씩 풀어보죠. 조건이 많으니까. 이 지역 코드는 왼쪽 두 문자, 그럼 left 지역 코드. 왼쪽 두 글자가, 그죠? 이것이 시도 코드 필드와 시도 필드는 이렇게 대괄호 속에 시도 코드 필드와 일치하는 그 일치하는 것만 표시를 하시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역 코드가 이제 그 나타나 있고요. 자, 지금 지역 코드와 지역명만, 지역 코드와 지역명만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은 표시가 안 되어야 되겠네요.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보기 그림에서 지금 지역명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아래쪽에 있네요. 자, 지역명 필드는 지역 코드가 00으로 끝이 나면, 라이트 함수를 사용해서죠. 오른쪽 끝두 글자가 00으로 끝이 나면 지역2만 표시를 하고, 지역2 필드 내용만 표시를 하고, 나머지는 지역2와 시도 지역명 필드를 함께 표시하시오.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지역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도 지역명은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관건이겠네요. 자, 지역명을 나타내 줍니다. 지역명. 이것은 별명이죠. 얼라이어스를 선언해 주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IIF 함수를 사용할 수 있죠. IIF. 그래서 IIF 함수를 통해서 write 함수를 사용해서 이거의 값이 00으로 끝이 나면 그것은 지역2를 반환해주고 조건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나머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지역2에다가 and 괄호를 붙여서 and 여는 괄호 그 다음에 시도 지역명 and 괄호 닫고 이렇게 처리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 코드의 오른쪽 두 글자, 문제에서 얘기하는 00으로 끝이 나면, 끝나는 쪽이니까 오른쪽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다. 얘는 표시를 해주고요. 지역명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게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얘를 정렬을 해줘야 되겠네요. 미리 보기 그림과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나려면 얘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네요. 이거 순서가 얘가 이쪽으로 가서 정렬을 하면 이것도 맞지가 않고. 얘가 정렬이 아니죠. 지금 헷갈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야 동일하게 나타나겠네요. 자, 이렇게 정렬을 해야 되겠네요. 닫고 이 쿼리의 이름은 시도 지역 코드 쿼리.
시도 지역 코드콜이 그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화 정보 입력 폼을 자, 오픈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오픈하면 그래서 온 로드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폼을 오픈하면 폼을 로드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만들어 주면 되겠고요. 신규 문화 유산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빈 레코드가 추가되도록 New 레코드. 그 다음에 CMB 지역 코드에 포커스가 위치하도록 Set 포커스. 자, 그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Go to Record 메소드를 이용해라. 자, Do Command 개체의 Go to Record 메소드를 이용을 해주고요. 자, 오브젝트 이름은 현재 폼에서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여기가 중요하죠. Add New Record, 새로운 레코드. 여기서 얘기하는 빈 레코드가 추가되도록 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CMB 지역 코드의 포커스, CMB 지역 코드의 포커스, Set 포커스, Set 포커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자,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문화 정보 테이블, 지역 코드 테이블을 이용해서 지역 정보 검색 쿼리를 작성하시오. 만들기, 쿼리 디자인, 지역 문화 정보, 그 다음에 지역 코드. 이것을 이용해서 지역 정보 검색 쿼리를 작성해라. 문화 정보 코드를 매개의 변수로 받아서 조건에 큰 괄호를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우선 지역명과 미리 보기 그림을 보고 결과로 나타낼 것. 문화 정보 코드와 문화 정보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다른 것은 없네요. 그냥 여기에 문화정보 코드에다가 매개 변수로 받는다고 했으니까 프롬프트 문구만 입력해주면 되겠죠. 머리끄런 민속자료 지역축제 천연기념물 특산물 중 하나를 선택하시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민속 자료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도록 처리를 해라. 이 쿼리의 이름은 지역 정보 검색 쿼리. 자, 이렇게 쿼리를 만들어주면 작업이 완료됩니다.